코로나 백신 카드를 개발했다는 김현원 교수는 서울대와 옥스퍼드대를 나온 현직 연세대 의대 교수입니다. 생화학 전공 교수지만 물의 효능에 관한 저서를 여러 권 써서 물박사로 더 명성을 얻기도 했는데요. 누구 못지않게 화려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난 의학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김현원 교수의 코로나 백신 카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박사로 유명했던 김 교수,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백신 전문가로 변신한 것일까요? 김현원 교수의 백신 카드는 물 연구에서 비롯됐습니다. 김 교수는 희귀한 질병을 앓던 딸 때문에 물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을 연구하게 된 큰 인연이 있어요. 바로 말씀드렸듯이 제 딸입니다. 제 딸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뇌하 수체 이상이 생겨가지고. 김 교수는 호르몬 주사를 맞게 싫어하는 딸을 위해 물의 기억이라는 서양의 과학 이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딸에게 필요한 호르몬을 물에 녹인 뒤 희석시키면 호르몬 약은 사라지지만 호르몬의 성분이 물의 파동 형태로 기억되어 호르몬제와 같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이것을 물의 기억이라 불렀습니다. 희석하고 흔들어주고 또 희석하고 흔들어주고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가 정말 놀랍게도 물을 마시고 그 다음 날 6시까지 약균이 연장이 됐어요. 바소프레신이라는 걸 물에다 그렇죠. 섞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섞는 게 아니라 네. 바소프레신의 에너지라고 그러면 네. 에너지고 파동이라고 하면 파동이고 정보라 그러면 정보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물속에다 기억시킨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기억이란 말씀을 쓰셨어요. 물이 기억을 한다는 게 언뜻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물이 사람도 아닌데 무슨 뭘 기억을 해요? 물도 뭐 뇌가 있는 모양이죠? 물은 예. 전체가 다 뇌예요. 김현원 교수는 물의 기억 이론으로 딸의 키도 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장 호르몬을 기억시킨 물을 복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한국 여 남자가 가장 선호하는 키가 164래요. 성장 호르몬 물도 만들어서 줬죠. 또 성장이 시작됐어요. 오. 그래서 168까지 큰 거예요. 168이요? 김현원 교수가 활용했다는 물의 기억 이론을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은 프랑스의 과학자 뱅베니스트 박사. 1988년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 물의 기억을 입증하는 논문을 실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Ce qui a été découvert et publié, c'est le fait que lorsqu'une molécule est tellement diluée qu'il n'y a plus de molécule dans la solution, nous continuons à voir l'effet de cette molécule spécifique. Autrement dit, pour être clair, dans une eau absolument pure, qui est vierge de toute molécule qui a disparu au fur et à mesure que l'on a dilué cette molécule, l'eau garderait en quelque sorte la mémoire de la présence de cette molécule et ferait comme s'il y avait encore des molécules, c'est-à-dire un principe actif. Absolument. Il faut utiliser cette expression « tout se passe comme si », car nous n'avons pas de preuve qu'il s'agisse d'une mémoire. 항원을 무한대로, 거의 무한대로 희석을 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체 물에 녹차 한 방울을 떨어뜨린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희석하면 희석할수록 항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억 이론은 당시 프랑스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물질을 물에 희석하면 물질은 사라져도 그 성분은 남는다는 논리가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에 특정 물질을 한번 용해시켰다가 완전히 희석해서 더 이상 그 성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그 영향이 작용한다는 거죠. 획기적이죠. 기존의 화학 지식들을 모두 뒤집는 발상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하죠. 엘리 볼프 박사는 뱅베니스트를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물의 이론이 도출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이용한 회로는 정말 엄격한 조건에서 실행됩니다.
뱅베니스트와 그 동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일 결과를 얻었어요. 실험 과정에서 산화하고 탈산화하면서요. 뱅베니스트가 그 실험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은 물의 기억 논문이 발표된 직후부터 제기됐습니다. 당시 네이처지의 논문 검증팀은 물의 기억 논문의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Une chose était possible, c'est qu'il y ait eu tricherie. Je crois que Benveniste croit encore aujourd'hui qu'il a raison. Peut-être quelqu'un lui a joué un mauvais tour dans son dos. On a déjà vu ça. 결국 벵베니스트는 근무하던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쫓겨났습니다. Donc ce que j'aimerais savoir c'est que actuellement donc il y a aucun responsable de l'époque qui Non, malheureusement non malheureusement pas du tout. Et puis aucune équipe de recherche qui travaille là-dessus, comme vous le savez, c'est un sujet qui est pas du tout qui reste aujourd'hui polémique et sur lequel il n'y a aujourd'hui aucune donnée sérieuse et rigoureuse. Donc on n'a vraiment aucune équipe de recherche qui travaille là-dessus. 뱅베니스트가 사망한 뒤 노벨상 수상자인 릭 몽타니에 교수가 물의 기억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De défricher, si vous voulez, un champ nouveau, on était des explorateurs. De nouveau, d'une forêt vierge, pratiquement. Surtout, moi, j'avais un peu le vertige de penser à toutes les implications médicales. Parce que je suis médecin de formation, mon cerveau a commencé à tourner. Et je me suis dit, mais c'est fantastique, ça. Il a raison, Benveniste, il avait raison. 몽타니에 교수는 뱅베니스트의 물의 기억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Parce que dans le monde entier, en fait, on pense que... 현재로선 전 세계에서 물에 용해된 입자가 없을 때에는 입자의 효과가 없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한 지 꽤 됐죠. 분자 이론과 아톰 이론이 입증된 이후부터요. 우리는 어떤 물질을 희석했을 때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대부분 다 그래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만 빼고요. 따라서 이 용량과 효과의 법칙은 실제하고요,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아니야, 그건 다 거짓이야. 완전히 희석하면 그 효과는 더 커져. 조금 희석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다가 더 많이 희석하면 갑자기 확 효과가 올라가. 아, 좋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겨우 그런 실험 하나로 그걸 증명하는 건 아닌 거죠. 결국 물의 기억 이론은 유럽 주류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김현원 교수는 몽타니에 교수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해왔습니다. 혹시 학계에서 뭐 이게 저 좀 따돌림 받거나 그런 일 없어요? 제가 네. 또 이제 외국 학회에서도 많이 발표합니다. 그리고 네. 뭐 최근에 몽타니에 박사가 최근에 한국에 왔어요. 네.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뭐 저랑 친해요. 김현원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이 기억하는 치료제의 파동을 세라믹 볼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라믹 볼을 다시 물에 담그면 치료제의 약효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애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물을 일본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은 이 미네랄에, 이 세라믹 볼에 제가 물을 기억시켜봤어요. 그런데 이 세라믹 볼이 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이 물이 네. 바소프레신의 정보를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김 교수는 물의 기억으로 만든 세라믹 볼로 자신의 딸만이 아니라 다른 뇌하수체 종양 환자들도 효과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물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알았다. 만들어줬더니 걔도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뭐 학교도 복학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효과를 봤다는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교수는 거부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 뇌하수체 절제 환자들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원 교수는 물의 기억을 활용해 사업에도 나섰습니다. 암, 당뇨 등 각종 치료제의 파동을 기억시켰다는 세라믹볼 제품과 물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당뇨가 좋아지고 암 환자가 좋아지고 변비가 없어지고 뭐 생리통이 없어지고 통풍이 없어지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현대의학에서는 변비는 변비고 설사는 설사죠. 반대의 병인데 어떤 사람은 변비가 좋아졌대고 어떤 사람은 설사가 없어졌대요. 만성 설사가 없어졌대요. 어떻게 반대의 병이 물로 치료가 될까? 그래서 물은 바로 만병통치약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기니까. 저는 결단코 했을 때 이게 진짜 암이나 특정 질환 효과가 있는지 저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임상시험 자료가 없으니까. 임상시험 자료가 제대로 된 게 있다면 물론 몇 명을 대상으로 10명, 20명을 그걸 임상시험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과학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김 교수의 개발품에 들어간 세라믹볼을 제조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 세라믹볼에 특별한 점이라도 있는 것일까? 저희가 그게 그분한테 그렇게 좋은 거면 그분한테만 이게 팔겠어요? 다 팔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원청하고 막 난리 났겠죠. 이 세라믹볼은 그 물과 세라믹볼과의 이온 치환 작용을 통해서 수소화 하는 거예요. 물에, 물속에 있는 물을. 네. 수소수 물병이고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업체들이 있고 세라믹볼 만드는 공장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그게 의학적으로 의약품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요. 당뇨병이나 암까지 고칠 수 있다며 이른바 생명수를 만들어 팔아온 교수가 붙잡혔습니다. 현직 명문 의대 교수인데다 언론에서 수차례 물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17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명문의대 김모 교수는 지난 2010년 김현원 교수는 의료기기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암 환자가 있어서 이 전소상태를 구입을 했는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 거금을 드린 것이 그냥 뭐 수용이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교수에게 제기된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뒤 김 교수가 들고 나온 것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카드였습니다. 김 교수는 각종 치료제 파동을 디지털화해 카드에 입력시켰다며 암, 염증과 자가 면역, 폐기관지 등 질병마다 특화된 카드를 팔았습니다. 김 교수의 치료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 이용자를 만났습니다. 종류가 많으신 종류 굉장히 많죠. 당도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니까요. 100개가 넘을걸요. 박 씨는 이 카드로 나름대로 효과도 봤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저는 평생 신문을 치고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제가 굉장히 귀가 예민해요. 특히 일단 고급적인 걸 좋아하는 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금꿈을 만든 주로는 그 두뇌와 연관된 카드 금꿈이었는데 금꿈의 그 옷을 이렇게 뭐죠 머리 뒤에 이렇게 딱 대고 내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은 진짜 고급 오디오에서 듣는 것처럼. 성취한 언까지 너무 풍부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김 교수는 이 카드들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장당 얼마였는지 기억이 혹시 나세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면 그런 거 잘 기억나요. 그때 한 장당 5천 원이었나? 그렇게 내가 비싸... 아니, 만 원이었나? 그렇게 비싸다고 내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코로나19을 해결한다 해가지고 주로.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김현원 교수는 코로나 백신 카드까지 내놨습니다. 저서의 부록에 실린 백신 카드 사진만 소지해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카드도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카드가 두 장이 들어있어요. 이 카드를 여러분 들고 다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로나 19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김 교수는 순천향대 집단 감염 사태 등 현장에서 백신 카드의 효능이 입증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감염이 됐어요.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센터에서 잠자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의 부인인데 카드를 제가 받은 카드를 주고 카드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절대 빼지 마라. 이분만이 그 누워있는 환자분만 안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6번을 검사를 했는데도 이분만 확진자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정말 신비의 여인이죠. 카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카드를 소지한 환자 한 명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 주장은 사실일까? 그게 딱 들어도 뭐 왜냐면 이제 그 이게 사실 환자가 그 당시에 뭐 100명이 있었고 5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실 모든 환자가 다 양성은 아니었거든요. 음성인 환자분이 그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테고 그때 그 당시에 음성이 몇 명이었고 누구였는지 이런 거를 사실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에 기반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김현원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카페. 김 교수는 코로나 백신 카드를 소지한 덕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례를 줄줄이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사례자들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교수는 거부했습니다. 연락되는 몇 분들과 통화한 결과 모두 PD수첩과 같은 공격적인 고발 프로그램에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원 교수가 새로운 과학 이론이라 소개해온 물의 기억은 유럽 현지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론입니다. 그런데도 김 교수는 이 물의 기억 이론을 적용했다며 미네랄 환원수,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카드 등 각종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과학 이론을 받아들여서 학계에 검증을 거치기도 전에 사업에 먼저 나선 셈입니다. 이 때문에 김 교수가 주창해온 물의 기억 이론의 배경에 학문적 진실보다 돈의 논리가 작동하는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현원 교수의 부인이 운영하는 킴스워터 홈페이지. 세라믹볼을 넣은 알칼리 환원수 물병과 전기 제품 등 물의 기억 이론을 활용한 각종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세라믹 제품은 품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품절이란 제품도 주문을 하면 배달이 됩니다. 알칼리 환원수 물병이 5만 원, 전기 제품이 15만 원. 거기에다 코로나 백신 카드를 덤으로 얹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판매가 중단된 상품 아닌가요? 벌금도 물었던 건이잖아요. 근데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김 교수는 세라믹볼 물병과 미네랄 물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카페를 통해서도 자신이 개발한 물에 치유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중국 시안에서 중의사로 활동한다는 한국인 김 씨의 글입니다. 김 씨는 김현원 교수가 개발한 물을 이용해 환자들을 치료했더니 암과 통풍, 건선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글을 여러 건 올렸습니다. 김현원 교수가 중의사 김 씨와 찍은 사진입니다. 카페에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중의사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현원 교수님이랑 어떻게 연관돼서 이제 치료하신 거세요? 전혀 상관없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뉴 패러다임 뭐 거기 카페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아닌데요. 선생님 맞지 않으신가요? 예. UM이나 암환자를 고치셨다고. 고치셨던가요? 고치세요. 예? 아 그런 거 없고요. 김현원 교수가 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 코로나 백신 카드를 유럽에 수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카드의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습니다. 김 교수는 백신 카드 수입상과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김현원 교수의 코로나 백신 카드가 수출된다는 독일, 김 교수의 카드를 수입해 판매한다는 다니엘 씨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수입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죠. 독일과 유럽이나 독일어권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어요. 덴마크의 고객도 있죠. 저희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고객이 폴란드에도 있고요. 수익은 변변치 않지만 카드가 꾸준히 팔린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매주 대략 40장의 카드를 팔았습니다. 유엔 카드 하나당 30유로에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 씨는 독일에서는 유엔 카드의 치료 효과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레저 용품으로 팔 뿐이란 것입니다. 아니요. 물론 제품은 등록돼 있고요. 세관서를 통해 수입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 곳에 대한 규정이 독일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등록된 제품과 관련 없는 레저 제품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제품의 효과는 단 1초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레저 용품으로 팔릴 뿐인데도 김현원 교수는 독일에서 카드의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백만 장이 팔리고 그분이 현재 서울대 대학 아니면 교수잖아요. 네. 그 일리나 의료대 교수가 억울하다는 거, 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거 만드는데 외국에서 판매하는데 우리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좋은 과학도 써먹도 안 하고. 지난 6일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 카드와 관련해 김 교수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도록 거짓 카드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권과 같은 경우에는 그 26조 7항에 해당되어서 형사고발 조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허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심판원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카드와 관련된 김현원 교수의 특허를 무효화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특허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치료 또는 예방 효과를 가진다고 그렇게 착오를 오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원 교수에게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다만 김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7차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은 닫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연세대학교도 김현원 교수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은 알고 계세요. 학장님도 그렇고 지금 대학 보이자 교수님들이나 다 이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왜냐면 너무 예전부터 이게 논의했던 거니까. 징계도 이렇게 계속 이용해서 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연세대가 김현원 교수를 징계한 것은 모두 세 차례. 정직 3개월이 가장 강한 징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년 보장 심사라는 게 있다는 소리는 너의 이제 연구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 자유로운 연구를 해봐라라고 주는 어떻게 보면 책임과 자유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자유스러운 연구를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게 과학적인 수준 내에서 과학자들이라는 언어로 과학자들이 쓰는 논리로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김현원 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갈릴레이의 지동설에 비유하며 PD수첩을 향해 종교재판의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니까 절대 발표돼선 안 된다는 종교재판의 관점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현원 교수는 뉴 패러다이머, 즉 기존 이론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과학자로 자처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유사 의료기기를 유통시켜왔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탄압받는 과학자로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 교수는 또다시 당국에 의해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물의를 일으켜온 김현원 교수. 그럼에도 김 교수는 지금도 여전히 연세대학교의 현직 교수입니다. 우리는 대학 그리고 학계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 김 교수가 대학이 아닌 일반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조직이 과연 두고 보고 있을 거냐고 말입니다.